워스어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chilling 되겠습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밀리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Not Yet이 올라왔어요. 프로듀싱은 스패치즈가 했습니다. 아, 이거 제가 집에 오면서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영어 자막이 있어가지고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웠어요. 되게 재밌는 뮤직비디오였고 밀리의 역대 음악들 중에 가장 좀 칠하고 좀 펑키한 느낌의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스패치즈가 80년대 바이브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. 옛날에 막 펑크 음악 듣던 때 막 샤카칸 약간 이런 가수들 생각나는 그런 바이브들 있죠. 옛날에 휘트니 휴스턴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좀 밀리가 또 좀 새로운 음악적인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뮤직비디오 내용도 재밌고 한번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. 밀리의 Not Yet입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Hahaha. 약간 브루노 마스 바이브도 좀 있는 것 같아. 와. 노래 진짜 음색 너무 좋은데? 랩만 듣다가 이렇게 노래 들으니까 뭔가 좀 색달라요. 물론 밀리의 노래를 간혹간혹 듣긴 했는데 여기는 랩보다는 아무래도 노래가 주니까 좀 색다른 것 같아. 이런 가사 써도 돼? 이런 가사 써도 돼 진짜? 나 유튜브라서 뭐라 말을 못하겠네. 맨날 막 카리스마 있어가지고 눈에서 막 레이저 나갈 것 같은 밀리였는데 여기는 완전 180도 달라. 와. 밀리가 추구하는 사랑은 조금 스윗한 느낌이 있는데 이 남자가 추구하는 사랑은 그거보다 조금 끈적한 사랑인 것 같아. 약간 이런 느낌들이 그게 옛날 80년대 R&B 스타일이나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. 아 재밌네 이거. 예 이런 거. 표정 연기 너무 좋아. 밀리는 연기자이도 잘했을 것 같아. 표정이 항상 연기자 같다니까. 표정이 너무 다양해. 아 이거 되게 요즘에는 듣기 힘든 진짜 옛날 펑크 느낌이다. 아 스패치즈 잘 만들어요. 너무 좋은데 이거? 바이브가 해외에서도 좀 먹힐 것 같아. 이거 들어보면 야 이런 나레이션 좋아. 남자는 계속 여자와 오늘 뜨거운 밤을 보내려고 뭔가의 계획을 다 짜는데 여자는 다 싫대. 어림없는 소리 이런 거 같아. 훅이 되게 신나. 사실 이런 곡은 가사 때문에 약간 무거울 수도 있는데 펑키한 느낌이라서 더 좋아. 아, 이 남자 배우도 진짜 웃긴 것 같아, 춤 보면. 마지막은 뭔가 뮤지컬 같은데? 아, 재밌다, 이거. 그래, 이런 곡도 필요하지.
항상 태국 뮤직비디오는 NG 장면이 들어가 있어서 재밌어 항상. 아 진짜 표정 부자야. 표정이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. 아 여러분들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이거 되게 만족스럽거든요. 밀리가 항상 좀 뭔가 당당하고 파워풀하고 카리스마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곡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좀 쉬어가는 느낌의 펑키한 느낌의 곡도 한번 필요하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. 좀 재밌어요. 저는 밀리의 표정을 이렇게 유심히 보거든요. 표정이 진짜 다양해.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래퍼를 하지 않았더라도 연기자를 했어도 잘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표정이 살아있으니까 뮤직비디오에 몰입을 딱 할 수 있게 하잖아. 그리고 가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다가도 유튜브 때문에 뭔가 말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지만 아 원래 또 살아가는 사이에 또 그럴 수 있죠. 그렇지 않아요? 뭐 가사야 좀 그럴 수도 있고 스윗한 느낌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스패치즈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역시나 넓다 이것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이거 리듬은 거의 뭐 80년대 펑크예요. 그리고 밀리가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른다. 랩만 잘하는 게 아니라 노래 음색도 정말 끝내준다 이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. 아 이거 저는 되게 해외에서도 반응 좋을 것 같아. 뮤직비디오가 워낙 또 색감이 이쁘고 화려하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